경희궁 공원에서 비둘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보도를 접한 것은 지난주 목요일. 취재진은 경희궁 공원 곳곳을 돌아봤지만 죽은 비둘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비둘기의 죽음을 본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다. 비둘기는 얼마나 죽은 것일까? 어저께도 한 너덟 마리 죽고 어제 그저께도 한 서너 너덟 마리 죽고 그런 거 또 월요일 날은 한 열 마리 정도 봤어요 죽은 거. 아. 그랬지만 그 전에 많이 무대그리 죽은 건 못 봤어. 무대그리 죽은 건 이제 파주자가 물어봐요. 난 그건 못 봤어. 근처 매점 아주머니는 한꺼번에 수십 마리가 죽은 것은 보지 못했지만 관할 파출소가 죽은 비둘기들을 수거해 갔다고 일러주었다. 저희가 발견한 총 여섯 마리 겁니다. 죽은 비둘기요? 예, 예. 언제 발견했어요? 21일 날 발견했어요. 21일 날이면 언제지? 일요일인가? 그렇죠. 21일 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제가 오토바이 세차하다가 죽었길래 혹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했죠. 이거 혹시 누가 독살하지 않았나 막 이런 건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죽어 나왔으면은 저희가 아마 신경을 썼을 텐데 그날 여섯 마리 죽었는데 또 우리 또 막 여기 순찰동 이런 사람 다 바쁜데 계속 죽었으면 아마 수사를 했을 겁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단지 여섯 마리뿐. 그렇다면 경희궁 공원 관리 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찾아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쪽에 그 인도 북 주변에서 말이지 그 시군 지상을 보고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아서 물어보니까 뭐 그 갑판점 하는 사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확인을 못 했죠. 공원 안에서는 죽은 비둘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까? 없는 게 우리가 보지를 못했다니까 죽었는지 안 죽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경찰에서도 관리 사무소에서도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는 12마리가 죽은 것을 직접 봤고 그 앞에서 숨을 거두는 비둘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어떤 비둘기들은 완전히 빠져 있었고 어떤 비둘기들은 여 전선에 매달려 있다가 비틀비틀하다가 떨어진 비둘기도 있었고요. 그냥 뭐 그랬었어요. 예.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비둘기도 있었고, 예. 완전히 죽은 비둘기도 있었고. 근데 그 비둘기가 그 죽어갈 때, 예. 그 주변에 뭐 무슨 이상한 그 물질 같은 게 없었어요, 먹이가? 그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먹이를 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음식 그런 것들 하고 여기 국수 가루가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국수가락. 예, 국수 가루요. 예.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열흘 전부터 대략 30여 마리의 비둘기가 죽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이 목격자는 자신이 직접 죽은 비둘기를 묻었다는 것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열한 마리인가. 취재진은 그곳을 파보기로 했다.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가지 않아 비둘기 시체 한 구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이곳에 묻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이 비둘기 무덤 옆에는 두 마리 죽은 비둘기가 돌멩이로 감춰져 있었다. 누군가 죽은 비둘기를 버린 것이다. 이는 무덤이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 비둘기가 죽어갔음을 의미한다. 취재진과 목격자가 무덤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구조단과 경찰이 동시에 달려왔다. 이곳에서 몇 마리나 발견될는지 모든 관심이 비둘기 무덤으로 모아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 6마리를 발견한 이후에 죽은 비둘기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수십 마리가 때로 죽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곳에 묻혀 있는 비둘기만 15마리, 바로 옆에서 찾아낸 두 마리를 합하면 17마리. 게다가 비둘기 시체는 며칠 동안 계속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외로 많은 비둘기 시체가 나오자 경찰은 시체를 모두 수거해서 관할 경찰서로 가져갔다. 취재진은 이 시체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의 뒤를 따랐다. 확인 결과 종로경찰서 강력반에서 이미 수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어제 그 잔디밭에서 수거한 그 뭐 먹이하고 네. 그 뭐 비둘기가 그 토사했던 토사물하고 네. 그
몇 개나 그런 걸 찾아다가 오늘 국과수에 감정을 그래 해놨습니다. 아, 비둘기 찾았어요? 아, 뭐 사인이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비둘기 죽는 것도 경찰 업무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경찰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체 부검을 의뢰한 상태였다. 그러나 취재진 또한 수의과학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체가 발견된 상태에서 그 원인을 빨리 밝혀보기 위해서였다. 취재진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수거한 비둘기를 모두 가져왔다. 며칠 동안 계속 죽은 비둘기들. 과연 그 비둘기들은 왜 죽었을까? 수의사들은 먼저 별다른 외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비둘기의 코에 출혈이 있음을 알아냈다. 게다가 피하 출혈이 있었고 모의 주머니에서는 쌀과 보리, 국숫가락이 발견됐다. 지금 여기 좀 이제 조직을 떼어낸 거, 그걸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예, 지금 저희가 이 부검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난 것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비출혈입니다. 코에서 이제 피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모의주머니라고 하는 거에서, 모의주머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는데 주로 복식류하고 또 이제 국수가락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하에 출혈이 있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피하에 출혈이 있었고, 모의주머니 내벽에 또 충혈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급성의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비둘기에서 전염성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급성으로 나올 경우는 독극물에 대한 것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겠지만 취재진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누가 비둘기의 먹이에 독극물을 넣었을까? 취재진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다시 현장을 가봤다. 비둘기 시체가 발견된 정확한 위치는 경희궁 공원 안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가였다. 그리고 근처 여러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독극물이든 음식을 먹었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먹고 이곳에서 죽은 것일까? 그 비둘기가 날아가는 지역이 사방 4km, 6km예요. 그 사방 4km, 6km 지역에 비둘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 쪽이 그 죽은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얼마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외부에서 약을 놓지 않겠나 이렇게 육감이.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그런 전례가 타 지역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열심히 관리하고 청소를 해주는데도 내가 죽어가는 거 비둘기들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약을 넣은 곳이 자기 지역이 거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은 그 무리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리 단체 생활하니까. 예. 그 무리에 와서 키워크는 찾아와서 운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둘기 나온 자료도 우리 야생 비둘기들은 행동 반경이 넓고 회기성이 강하다. 예. 따라서 지체가 발견된 그 부근에서 독극물을 먹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광범위한 지역에서 용의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도심의 공원들은 한결같이 비둘기로 인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문화재가 부식당하고 공원은 더러워진다는 것이다. 도심의 누군가는 비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 거리다니 또 똥 싸고 저 앉을 좌석에다 똥을 전부 깔려가지고는 안도 못 오고 그런 게 이제 뭐 자고 옷이고 그냥 옷에서 똥을 찌푸려보는 게 아주 그 비둘기 불안해요. 저 집도 꼭대기 똥을 써서 집도 버려요. 아, 왜 비둘기가 똥 싸는 게 얼마나 더워서 지저분한데요. 근데 똥 싸는 것도 없어요. 이런 땅 안 되는 데도 그저 찍하면 내가 이거 찍하면 내가 이거 안 돼요. 아니. 이런 불편은 단지 공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취재 도중 들어온 한 제보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둘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그냥 이 일대 주위로 새까맣게 떨어져 있어요. 그 난간에서 다 의지하고 창문틀에서 자기 때문에 모유를 먹고 와서 그 창문틀에 앉아있다가 다 떨어질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돼서 이게 사람이 그 자매는 보니까 쥐약을 갖다가 모이에다가 이렇게 고구마 같은 데다 썰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그거를 뿌려
이제 도시에서 비둘기는 더 이상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공원의 비둘기 수는 해가 바뀌면서 눈에 띄게 줄었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까지 된 것이다. 이 비둘기 보호라는 거는 참 어떻게 답답해요. 일반 야생 조수는 조수보호법에 해당이 돼 있고 또 천연기념물 지정되는 또 천연기념물 또 보호법에 해당이 돼 있고 이 비둘기만큼은 글자 그대로 집 비둘기예요. 그러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요. 이 농수산부 쪽에 가축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야생 상태에서 조수 보호 그쪽 법에도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날려댕기는 것이 만약에 누가 잡았다 그건 또 절도예요. 그러니까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귀걸이에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비둘기를 보호하겠다는 대책을 세우려면은 첫째 법령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몽을 해가지고 잡기 전에는 무방비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희궁 공원 비둘기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특별한 법령도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면 비둘기의 안전은 결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